야, 와, 이리 와. 아, 이쪽으로 와. 이쪽 오라고. 이게 며느리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가 데리고 올라와가지 안 시키려고 그러지. 엄마 무섭네. 안 그런 줄 알았더니. 아니 무슨 배워라 해야지. 남편이 배워도 되잖아요 어머니. 남자가 뭐 돈 벌어야지. 아니 엄마가 반찬 가지러 오라 했잖아.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진짜 한세 바로 이제 곧 결혼할 거 아니야. 결혼하면은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반찬도 못하고 어? 그런 것이 좀 걱정되긴 해. 나도 지금은 와 닿더라고. 그래서 그래.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그래. 그렇잖아. 금방지. 며느리는 아들이 데려오는 사람이 아니죠. 그렇죠. 예. 엄마, 아내 몫까지 내가 하네. 물 한 개 갖고 와야겠네. 이렇게 딱 봐봐. 보면은 이게 파로 인해 갖고 몸에 좋다 하는데 위에 이거 담아서 서방님 주고 나도 먹고 건강도 좋지. 또 여보세요? 무대로 다 있더만. 근데 파김치는 특히 노화 방지도가 된다는 게 더 좋잖아. 어디 아침 방송에서 또 그러던가? 어? 노화 방지 되면 어머님하고 애기 아빠가 많이 드셔야겠네. 그게 나도 원래는 이거 파김치는 안 먹었거든, 옛날에는. 어머, 어떡하지? 나 병원에서 아휴, 아는 선생님이 그 초등학교 애기가 있는데 그 애가 갑자기 열나고 아프대. 그래가지고 나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않나?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어요. 마치 짠 듯이. 네. 진짜 상황이. 그럼 니하고 같이 열라 했더니 이제 며느리하고 같이 했어, 그랬네? 너 느낌 왜 이래? 아니, 딸이 도망가니 저거. 누나 영국 보러 가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우리 누나가 이렇다니까.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. 아프다는데. 야, 내가 지금 가야지. 매형이랑 어디 가는 거 아니야? 여행 가시는 거 아니야? 매형 어디 가셨어? 아니야. 매형 어디로 가? 저기 캐러반 청소하고 있어. 올 거야. 하지만 제대로 된 거다 가르쳐줘, 엄마가. 그게 이거 따듬어야지 일이 시작되지. 따뜻하고 시작돼? 내가 할게, 내가. 미안하다. 내가 아니 갑자기 얘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빨리 와. 빨리 와갖고 저녁밥 같이 먹게. 수고. 오늘따라 저 러플이 너무 슬프다. 그러니까 슬픈 러플이에요. 부러웠어. 나도 어머님의 딸이 되고 싶더라고. 나도 뭔가 약속 있다고 하고 나갈 텐데. 근데 내가 어떻게 안 해. 안 할 수가 없지. 나는 며느리잖아 또 내가. 못해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.